오늘은 이쪽 해안도로에서 낚시를 해볼 건데요. 여기가 굉장히 신기한 게, 요 다리를 기준으로 이쪽은 영덕이고 이쪽은 포항입니다. 그래서 어제는 영덕에서 낚시를 했는데 오늘은 포항에서 낚시를 하는 꼴이죠. 사실 여기 해안도로에서는 낚시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목표한 어종을 못 잡았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. 포인트 자체가 여기저기 여밭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열심히 해보면 좋은 녀석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채비도 530 로드에 나일론 5호줄 감아줬고요. 구멍봉돌 30호에 세이코 14호반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발앞 여밭도 좋은 것 같아서 짧은 로드에 이런 식으로 2단 채비해서 30호 봉돌에서요. 비교적 근 투로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오늘 미끼는 갯지렁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고기도 노렘입니다. 근데 씨알 엄청 좋죠? 오늘은 노렘이 다 방생할게요. 와, 노렘이 진짜 많습니다. 다 20cm 넘는 급들, 조금 큰 개체들이긴 한데 최근에 노렘이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노렘은 다 방생할게요.
알겠습니다. 저쪽에 좀 챙겨놓을게요. 네. 한 일곱 여덟 마리만 되도록 함께 하실 텐데. 오, 맞아요. 그냥 안 만지고 이제 볼까. 네. 어머니 저녁에 아버님이랑 탕에 드신다 그래서 좀 모아서 드릴게요. 네, 유튜브 보셨어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영광입니다. 아, 그래요? 어떻게 아셨어요? 영사? 아, 영사 보셨어요? 아, 영광. 어제 조사 좀 드렸는데. 네. 아이고, 구독자님께서. 찐팬 인정이십니다, 찐팬. 아유, 너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. 샌드위치도 주시고. 오늘은 못 잡아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겠네요. 로죠? 오, 비싼 입질인 것 같은데. 아, 다 와서 끊어졌습니다. 아, 쥐노래미였는데, 아, 거의 4자는 무조건 넘는 사이즈였거든요. 아, 목줄이 끊어졌습니다, 목줄이. 아, 낚시 재밌네요. 다시 해볼게요. 아이고. 아유, 아까워 죽겠네. 그래도 비전을 봤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. 아이고. 형님. 저 방금 쥐노래미 진짜 요 앞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렸어요. 영상으로 찍었는데 요 앞까지 다 올렸는데 여기
제 영상에 잘 안 등장한 녀석인데 배도라치 하나 잡혔네요. 배도라치는 제 영상에 자주 안 나오는 녀석이죠. 사이즈 좀 좋으면은 얘도 가져가면 좋은데 작아서 방생해 줄게요. 스크램블 소세지 샌드위치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 밖에서 먹는 라면 진짜 오랜만이네요. 입김이 막 나는데 엄청 춥습니다. 너무 많이 먹으면 혹시 야간에 좋은 거 잡았을 때 들어가서 감흥이 좀 줄어드니까 오늘은 이렇게만 일단 먹으면서 밤낚시 해볼게요. 새우탕 진짜 맛있네요. 오랜만에 먹는데. 역시 추울 때 밖에서 먹는 라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와, 이 샌드위치 진짜 맛있네. 와, 올해 먹었던 야참이라고 해야 되나요? 간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네요. 해가 지면서 기온이 많이 낮아져갖고 지금 막 입김도 나고 손도 시리고 그러거든요.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지금 사실 대상어종이 감성돔보다는 쥐노래미거든요. 쥐노래미 회가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밤 늦게까지 낚시를 한 다음에 새벽에 쥐노래미 회 한 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힘새가 좋아서 좀 기대했는데 노래미네요. 근데 노래미 사이즈 엄청 좋죠?
이 동네는 노래미 사이즈가 좋더라고요. 방생해줄게요. 힘새가 좀 좋아서 기대했는데 노래미입니다. 오늘 꽤 오랜 시간 낚시를 해봤는데 아까 저녁 피딩 타임에 들어왔던 진노래미 말고는 계속 요만한 노래미만 나오고 있어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대상어종은 못 잡았지만 날씨도 좋았고 입질도 많았어서 되게 즐거운 하루였고요.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